MBTI 분석 만화 48편 좀비배의 8기능 모형 8융의 심리 유형론과 마이어스 앤 브릭스가 만든 MBTI 이론을 참고 이론을 확장하여 독자적으로 만든 것이 좀비배의 8기능 모형 이론이다. MBTI 이론과 마찬가지로 8기능 모형 이론도 심리학에선 제대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기에 과학적인 검증은 되어 있지 않지만 타인의 심리를 이해하는 철학적인 영역으로 흥미롭게 접근할 수 있다고 생각함. 좀비배의 8기능 모형 이론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보기. 8기능 모형 이론은 크게 의식적 자아와 무의식적 자아로 나눠짐. 의식적 자아는 일상에서 편안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능. 주기능, 가장 선호하여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기능. 유형 특징에서 핵심적인 기능. 부기능, 주요 기능을 뒷받침하여 지지하기 때문에 좋은 부모 기능이라고도 불림. 타인을 대할 때 많이 사용하는 기능으로 타인이 보기에는 부기능을 가장 잘 느낄 가능성이 높음. 3차 기능, 어린아이 기능, 유희 기능이라고도 불림. 능숙하지 않아도 편하게 사용하는 기능. 3차 기능이 채워질수록 즐겁게 느낄 시스템. 열등 기능, 스스로 잘 쓰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약점 기능. 떨어지는 기능이 지만 무의식 속에서 열망하는 기능, 부족한 것을 인지하기에 더 필요하다고 느끼는 기능. 무의식적 자아는 의식적 자아와 반대 기능으로 구성. 오차 기능, 주기능의 그림자 기능. 주기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할 때 대안으로 사용함. 어느 정도 잘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지만 선호하는 기능이 아니라서 에너지 소모가 큼. 육차 기능, 무의식적으로 많이 쓰는 과신 기능. 누군가를 비판할 때 많이 사용함. 요구하거나 협조를 원할 때도 사용. 7차 기능, 최조 기능, 가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기능. 냉정 기능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영역이라 없어도 지장 없다고 느끼는 기능. 극복하고 싶은 필요성도 들지 않는 약점. 8차 기능, 의식적으로 연계하는 기능. 열등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 좀비배의 8기능 모형 이론. 심리 기능들이 생각의 바다에 떠오르는 것으로 표현함. 의식의 수면 위로 많이 떠오른 것을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 열등 기능.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그림자 기능으로 5차, 6차, 7차, 8차 기능. 수면 위에 떠있는 주요 기능은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5에서 8차 기능은 필요한 순간에 신경 써서 노력하여 사용하는 기능. 8개의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다. 주기능이 NI라면 다양한 가능성을 생각해야 하는 상황에 NE를 전혀 쓰지 못할까? 7차 기능이 FE라고 외부의 감정을 전혀 주시하지 못할까? 8기능 모형이론은 어떤 기능을 편하게 사용하고 어떤 기능을 불편하지만 신경 써서 사용하는지를 나눠놓은 것으로 개인의 능력치를 결정짓지 않는다. 내가 선호하는 것과 비선호하는 것에 대해 알아갈 수 있다는 점이 흥미로운 것이다. 나는 선호하지만 상대는 불편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가는 것이 포인트. 8기능 테스트. 8기능 테스트를 하면 주기능, 부기능보다 다른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측정되는 경우가 많다. 좀비배의 8기능 이론은 기능의 사용 빈도를 결정짓지 않는다. 주기능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부기능은 그것보다 적게 8차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 아닌 같은 MBTI 유형도 TA 비율이 50%, 92% 차이가 나듯이 같은 유형이라도 자주 쓰는 기능은 달라질 수 있음. 주기능, 부기능, 3차 기능을 많이 사용하지만 부기능보다 3차 기능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보면 좀 더 독립적인 성향이 강한 것으로 보임. 5차 기능과 6차 기능도 높은 것으로 보면 선호하지 않는 기능을 사용할 일이 많았을 것이고 8차 기능이 생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보면 타인을 대할 일이 많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음. 같은 INFJ라도 SI가 높게 나오고 TI가 더 낮게 나오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같은 사람이라고 해도 요즘 싫은 사람을 많이 만나는 상황이 많았다면 6차 기능이 더 발달할 수 있음. 자주 쓰는 기능에 따라 다른 유형과 헷갈리는 경우도 많을 것이다. 난 INFP인데 사회생활하면서 할 말 다 해서 그런지 주변에서도 다 T 같다고 하고 나도 요즘 INTP 나옴. 사회생활하면서 타인을 설득할 일이 많다면 5차와 8차 기능이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 난 ENFP인데 인생의 쓴맛으로 독설도 많이 하고 독화해서 ENTP됨. 문제 상황에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많았다면 6차가 발달할 가능성이 있음. 근데 독서를 많이 하는 것이 ENTP가 아님. 어떤 성향이건 독서를 많이 하는 사람은 존재할 수 있다. 난 INTP인데 일할 때는 체계적으로 계획을 잘 실행해서 J 비율이 커지고 있음. 힘들어도 진행해야 하는 것이 많다면 5차 기능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선호하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 자기 객관화가 가장 중요함. MBTI 검사 결과라는 틀에 자신을 끼워맞추기보다는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금씩 알아가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생각함. 8기능 테스트는 내가 어떤 기능을 가장 잘 사용하는지 자신을 알아가는 데 꽤 재밌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8융의 심리 유형론, 마이어스 앤 브릭스의 MBTI 이론, 좀비배의 8기능 모형 이론. 조금씩 다른 이론이지만 저 사람은 왜 저럴까? 라는 물음에 답을 찾는 과정이라는 공통점이 있음. 어떤 이론이 더 우월하고 1등한지를 평가하기보다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지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같은 대상을 다른 각도에서 본다고 나 자신이 달라지진 않는다고 생각함. 내가 어떤 것을 선호하는지에 대해 알아가고 나와 다른 것을 선호하는 사람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한다면 타인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밌게 봐주세요. MBTI는 성향일 뿐 취향과 성격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성격 나쁜 사람과 인성이 더러운 사람은 어느 유형에나 존재할 수 있답니다. 본인이 진상을 만났다고 해서 그 유형의 MBTI를 가진 모든 사람이 진상이 아닙니다. 성급한 일반화는 모두에게 피해를 줍니다. 재미로 봐주세요.